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1강 example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rts는 전문가. 자, always는 지금 빈도부사로 썼죠. 자, 일반 동사인 say 앞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PD, 조디, 일 앞. 자, 전문가들은 주어. 자, say 말해요. 복수 형태예요. 자, that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making and sticking to buzz까지. 지금 전체가 묶여서 한 단위로 취급한 동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했어요. 자, making 만들고 sticking to 고수. 자, 고수 유지하다 뜻이요. 예산. 자, 예산을 고수하고 만드는 것은 is by far. 그럼 by far 이거 좀 강조의 구조인데 뭐 결코 단연코 뭐 이 정도 단연코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단연코 the best 최상급이죠. 최고의 way인데 방법인데. 자, to know가 앞에 나오는 way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영법 두 부정사. 자, 알 수 있는. 자, 그 다음 what's happening to your money. 자, what's happening에서 해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주의하셔야 돼요. the thing which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to your money 너의 돈에. so 그래서 자, 명령문의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명령문. 자, try to 시도해라. to acquire의 목적어예요. 두 부정사. 얻다. 자, 얻는 것을 시도해라. 자, the habit은 여기서는 습관이겠죠. 그 돈 관리 습관. 자, 돈 관리하는 습관을 일찍. 너가 그가 앞에 가리키는 게 예산 짜는 거죠. 예산 짜는 것의 습관을 일찍 얻으려고 노력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순서로 지금 write down부터 나오는데 예시를 들어서 for example 여기서 생략구조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write down 또 명령문 써라. 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money you have coming in. 자, 그래서 what money가 의문사 하나로 잡아주세요. 저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동사는 진행형으로 써라. 어떠한 돈이 자 you have coming in 들어오고 있는지 for the year 그 해를 위하여 그 다음 그 달을 위하여 혹은 주를 위하여. 자, 여기서는 원래는 쉽게 보면은 써라 what you have인데 what money 지금 무언가 네가 가진 돈을 have coming에 의해서 진행형으로 썼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자 in for the year 앞으로 다가올 해 오는 돈을 자 그 연도나 혹은 달이나 혹은 그 주에.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또 write down 또 명령문을 썼죠. 적어라 all your essential은 자, 필수적인 outgoing 지출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서는 지출을 의역할게요. 자 search 에서는 여기서 like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렌트비나 가스 요금이나 혹은 electric tax 전기 요금 혹은 tax 세금이나 전화 음식 그리고 기초적인 옷들을 다 지출 나가는 걸 써봐라. 자 그 다음 these가 받아주는 게 앞에 나오는 여러 개 나왔었죠. 여기 요거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더해라 또 명령문 동사원형. 자 이런 것들을 자, subtract는 에서는 빼라 또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빼라. 자 them은 이 나가는 것들을 자, from your income 너의 수입으로부터 수입. 자 그 다음 what remains 까지 이게 또 선행사 플러스 동사 구조의 전체 처리 주어입니다. 자 무언가 에서도 the thing which의 뜻을 가지고 what 주의하시고 자 remain이 남아있는 뭔가 남아있는 것이 너의 disposal 좀 동격으로 썼죠. 보호예요. 너의 disposal income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 자 가처분 소득이란 말은 너가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자 또 명령문으로 시작했죠. take this 가져와라 이것을 그리고 나눠라 나누다.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여기서 disposal income disposal income 에서 가처분 소득을 자 by는 의해서죠. 자 숫자인데 of the days 어떤 날이냐면 that 생략됐고요. 자 you are budgeting for budget은 예산 너가 예산을 짜는 날짜의 숫자로 나눠라. 자 then that gives 이게 남은 거죠. 남은 것이 주는데 이게 small amount of money 자, 작은 양의 돈인데 자, to spend가 또 앞에 나오는 money 수식 쓸 수 있는 자, on all the fun 자, 오늘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대하여의 뜻이요. 자, 모든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of your daily life 너의 일상의 삶에 그럼 너가 이제 유흥비로 쓸 수 있는 나머지 돈이 된다는 거죠. 필수적인 지출을 빼고 나면
자, in this way, this wa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필수적인 지출을 너의 인컴으로부터 빼고 남은 돈이죠. 이거를 계산함으로써 자, when you have spent 현재 완료형법이요. too much on some days. 너가 너무나 많은 돈을 어떤 날에 썼다면 자, you will 조동사 또 동사원요. 너는 알게 될 것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대생략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너가 need to 동사원형, 조동사 또 will 동사원형 이렇게 썼네요. 자, 그러면 너는 will need to죠. 그럼 spend 쓸 필요가 있다. couple of days를 며칠 동안을. 자, 그 다음 여기도 어법 주의하는데 실제 생략된 주어는 you가 생략됐고요. 자, spending 하면서 집에서 또 watching 하면서 TV전을. 자, 그래서 여기서는 staying의 분사구조의 또 능동. 너가 머무르면서 집에 또 너가 보면서 TV를 이제 집에서 방콕해야 된단 말이죠. 자, to get back, to 부정사 또 부사 목적이에요. get back은 돌아가기 위하여. 자, on track은 여기서는 원래 트랙 길이죠. 제자리. 그러니까 너가 너무나 많이 쓴 돈을 뭐 보충하기 위해서. 자, in such a manner. such a manner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너가 너무 많이 썼으면 쉬면서 플러스를 다시 채워넣음으로써. 자, 너는 in control. 그러면은 삶에 대한 조절. 삶에 대한 조절을 가지게 된다. in control이죠, 여기서. 자, 그래서 뭐 기초적인 거죠, 이거 너무나. 기초적인 건 너무 설명 안 해줘도 알겠다, 이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어떻게 지키는지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언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비키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짜고 지키는 방법.